어머, 너무 한 거 아니에요? 많이 먹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이에요. 오늘은 제가 오늘은 통인시장 나홀로 먹방을 촬영하려고 엊그제부터 좀 계획을 해놨는데, 아니 글쎄 오늘 비가 엄청 많이 와요. 진짜 누가 미신이 아니랄까 비가 오지게 옵니다. 그래도 계획해놓은 거는 실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인시장 근처에 있는 신교 공영 주차장이에요. 여기가 꽤나 넓고 괜찮다고 글을 봐가지고 연락 왔는데, 만차 직전 딱 한 대 남은 곳에 딱 왔어요. 이제 저부터 못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지하 주차장이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기름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계획을 해봤어요. 비가 많이 오는데 잘 촬영할 수 있겠죠? 지금 너무 걱정되는데 한번 혼자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여러분 왔어요. 통이 안 보이네. 티인시장, 통인시장. 가자. 세트요, 세트. 세트로 그럼 주세요. 세트? 네. 나무는 사과. 아, 네. 이게 간장, 고추장. 먹어봤어요? 옛날에 한번 먹어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거 갖다 먹었구나. 오랜만에 왔어. 아, 4년 전에 왔나? 아이고. 지금도 엽전해요? 아, 해. 아, 그래요? 네, 없어. 코로나 때문에. 그죠. 너 혼자 왔어? 네. 혼자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 맛있겠다. 아, 설렌다.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멋있는 할머니 뒤태. 그리고 나. 어머,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많이 먹어. 우와, 우와. 엄청 많아요. 이게 고추장, 간장, 이 세트에 포함되는 기지미 같은 건가 봐요. 깻잎? 깻잎전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고추장 엄청 맛있어요. 그 맛 그대로예요. 그대로? 네. 같이 먹는 게 더 맛있어. 아, 그래요? 매운 거 하나 안 매운 거 하나. 어떤 맛이냐면 간장은 짭조름하면서 달콤한데 바삭바삭. 물 먹고 잘 먹어. 짠. 알려주신 대로 먹어볼게요. 매콤 달달해진다. 이 고춧가루가 양념이 엄청 칼칼해요. 매콤하면서 칼칼한데 기름진 맛도 되게 좋고. 먹고 다른 닭꼬치도 먹고 그러려고요. 안 열었어. 오늘 안 열었어. 오늘 안 열었어요? 왜냐면 월요일날 손님이 제일 없어. 아, 진짜요? 이거 다 오늘 월요일날 놀아. 다 놀아. 먹을 게 없겠네? 먹을 게 없어. 깻잎전 너무 맛있어. 아, 거기다 놓고 막 이게 나름 알아봤는데 매달 셋째 주 일요일에는 전체적 휴무라고 써있길래 그날 말고는 다 여는 줄 알았거든요. 월요일은 대신 도깨비 카페만 휴무라 써있고. 그때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왜냐면 그때는 도시락으로 해서 조금씩 이만 한 오픔씩만 먹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갓 튀겨져서 나오니까 말랑말랑하니 더 맛있어요.
그럼 나 뭐 먹지? 큰일 있네. 다른 데 가볼까? 여 주위에 다른 걸 찾아서 가볼게요, 제가. 아, 근데 너무 맛있다. 이렇게 바삭한 부분이 있는데. 우열을 가릴 수 없다. 둘 다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매워? 아니요, 안 매워요. 너 이거 깻잎전 너무 맛있어요. 여기 맛있어? 네. 아유, 배고픈가 보다. 맛있다는 거 보니까. 맛있어요. 이 동네 아줌마는 둘이 오면 10인분 먹고. 어, 진짜요? 빨간 것만. 양념 더 넣어달래요. 고로케를 먹고 그러고 생각합시다. 고로케 먹어달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통인 에그타르트가 뭐지? 햇님 사인도 있다는? 12,000 받았는데 에그타르트에 햇님 언니가 갖다 왔나봐요. 어, 이거 가봐야겠다. 일단 이거 진짜 사달라 해야겠다. 빨리 먹어야지. 스물 핫도그인데. 아, 진짜요? 처음 봐요. 아, 감사합니다. 효자동 닭꼬치 오랜만에 먹고 싶었는데 받았고, 한과 광종도 맛있다는데 여기도 받았어요. 근데 기분이 좋네요, 그냥. 맛있어가지고. 진짜 떡볶이만 먹고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받아갔어, 받아갔어. 이사! 다 받았어! 어떡하지? 일단 효자 베이커리 왔어요. 여기 맛있게 받았나?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김도 다 났네. 김 사갈라 그랬네. 시장김 먹고 싶었는데. 이것도 안 열렸으면 나 진짜 그냥 집에 간다. 어? 나 지금 협박하는 거요. 열었다, 열었다. 우와. 우와. 여기 앉아서 먹으면 안 되죠? 잠깐은 돼요. 아, 잠깐 먹어도 돼요? 네. 이게 치즈 고로케 이렇게 돼 있어요. 밖에서 잠깐 먹어도 된다 하셔서 잠깐 후딱 먹고 갈게요. 내가 누구냐? 나홀로 어떻게든 먹는다 내가. 진짜 맛있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어. 밀가루가 아예 안 들어간 고로케라 그랬거든요. 감자로 만든 고로케라였어요. 되게 부드럽고 고소한 감자 무스에 모짜렐라 치즈랑 너무 잘 어울려. 너무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사실 신이언즈가 와사비 양배추 추천해주셨거든요. 고추냉이. 알싸한 고추냉이랑 양배추 식감이. 근데 진짜 감자 베이스여서 고추냉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 추천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닭꼬치랑 핫도그도 먹고 싶었고 오란다 것도 먹고 싶었는데 조금 저의 우울한 마음이 눈녹듯 사라졌어요. 너무 맛있다. 서촌 금상 고로케 바로 옆에 통인 스윗. 여기가 햇님 언니가 드셨다는 에그타르타르 집인가?
아, 저겠다. 햇님 언니가 있네요. 에그 타르트 두 개랑 네. 초코도 있나요? 있어요. 어, 초코 두 개 일단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여기 햇님 씨가 왔다 가셨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저는 햇님인지도 몰랐는데 본인은 햇님이라고. 아, 본인이 햇님이래요? 네. 저는 햇님이에요. 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나 오지랖 떨었어. 어떡해. 나 창피해. 아니, 햇님 언니가 자기 햇님이라 했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양하루? 양하루. 오. 고추 간짜장? 사장님, 고추 간짜장 하나 주세요. 고추 간짜장 하나? 네. 감사합니다. 되게 빨리 나오네? 예. 배달하고 도시에 뛰어버리는 거. 아,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패스트푸드인데? 아, 진짜 완전 빨리 나왔고요. 이걸 여기다 붓는 거 오이다. 아, 생각을 못했어요. 오이가 올라가는지 빼달라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우와, 냄새 미쳤다. 와, 냄새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 짜장면 냄새가 아니에요. 완전 매운 냄새 나는데? 아, 막 겁나. 얼른가요? 고추 짬뽕 밥으로 하나 주세요. 와, 맵다. 와, 엄청 얼얼한 청양고추 매운맛? 맛있어. 맛있게 먹어. 매워. 이게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짜장면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매워요? 안 매운 짜장이 드릴까? 어,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여러분, 다 먹고 나왔습니다. 사실 좀 매워서 싹싹 긁어먹지는 못했어요. 입이 불탈 것 같아요. 그럼 집에 갈 거예요. 여러분, 시붕이가 제일 안락하네요. 아니, 비가 왔던 여행들보다 더 힘든 것 같냐? 왜 이렇게 오늘이 더? 일단 좀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딱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매운내가 그 고추향이 확 풍기는 거예요. 뭔가 그 중식스러운 그런 기름향기보다 매콤한 향이 확 닿았다? 근데 짬뽕을 먹을까 짜장을 먹을까 하다가 그래도 짜장을 먼저 먹어봐야겠다 해서 고추짜장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소스 딱 붓고 비벼서 딱 한 입 먹으려고 그 딱 넣는 순간 아 이거는 후루룩 하면 진짜 큰일 나겠다 싶은 거야. 아 근데 웬걸 지금도 계속 침 나오는데 와 진짜 매워요. 청양고추의 아랄한 그 아랄랄랄랄랄한 그 맛이 입안을 강타하는데 너무 맵더라고요. 저 이제 매운 음식 못 먹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진짜 콧물 오지게 흘렸다니까요. 일단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어두워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힘드시죠, 여러분. 죄송해요. 밖은 비가 오고 여긴 어둡네요. 그냥 봐, 그냥 봐, 그냥 봐, 그냥 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보여드릴게. 송이 스윗 님 언니가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 딱 좋아요. 그 고로케 먹고 바로 옆에 와가지고 이거 사가지고 다 집에 가서 먹으면 되잖아요. 어머, 너무 맛있겠다. 잉. 짜잔. 이게 초코 타르트고 이게 에그 타르트. 일단 기본 에그 먼저 먹어볼게요. 우와! 우와! 처음에 파삭 부욱 들어가요. 요 안에 이 에그 이거 속이 계란찜 가운데 부분 먹는 것 같아. 그 겉에 아래 말고 딱 그 가운데 촉촉하고 말캉말캉한 부분 있죠. 맛있어. 되게 달콤해. 크림 브릴레 먹는 것처럼 계란의 고소한 맛도 느껴지는데 되게 달콤하고 우유 맛도 좀 나거든요? 맛있다. 그 다음은 초코. 초코는 타르트지도 이렇게 초코초코해요. 오, 이거 근데 돌려 먹으면 더 맛있을 거라고 하시긴 했는데 그런지 궁금하니까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나 이게 더 맛있어. 어떡해? 여기 이 가운데 부분이 완전 꾸덕한 브라우니 먹는 것 같아요. 이 초코 타르트지 되게 맛있다. 좀 많이 아쉽긴 하네요. 뭔가 통일시장 먹거리들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통일시장 먹거리는 사실 떡볶이밖에 먹지 못했고 통일시장 주위에 있는 먹거리들을 소개해드렸는데 그것도 뭐 또 오히려 시장도 즐기고 겉 주위에 또 맛있는 음식을 또 소개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만족스럽습니다. 사실 비 오는 건 상관이 없거든요? 비 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알아본다고 해서 알아봤는데도 불구하고 닫은 곳이 이렇게 있을 줄 몰랐어요. 하, 우산도 들어야 되지, 음식도 들어야 되지, 카메라도 들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맑은 날이 있으면 비 오는 날도 있고 눈 오는 날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밝아졌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주차비는 7,000원 나왔어요. 제가 한 2시간 반 정도 여기다 주차를 해놨는데 7,000원 정도 나왔고 여기 공영주차장이 만차가 되면 아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다른 곳도 주차장을 좀 알아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를 가지고 오실 분들은. 나홀로 통인시장 먹방을 촬영하려고 했는데 나홀로 통인시장과 서촌 먹거리 음식을 알려드린 영상이 돼서 오히려 더 알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제 영상에도 하나 있거든요? 되게 옛날 영상? 그래서 그거 보시고 이거 오시면 꺼먹고 알먹고예요. 왜냐면은 이 통일시장 주위에 있는 곳을 제가 또 알려드렸으니까. 개인적으로 밀가루 안 들어간 그 뭐야 그렇게 그거 진짜 맛있게 먹어서 여러분들 혹시 이번에 가시면 아 그냥 다 맛있었어요. 다 맛있었는데 그렇게가 계속 생각이 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으로 만나도록 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